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자, 토요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쌍나이트 형제를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스한 물 한 잔으로 건강부터 챙기는 홍셀러 홍석천입니다. 어서 오세요. 따따따 따스한 물. 안녕하세요. 석천이에요. 따스한 물. 네. 아. 벌써 인트로. 아직 그런 네. 노래가 없습니다만. 네. 벌써 인트로가. 예. 네. 곧 발매를. 자,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빡빡이 아저씨 너튜버 김계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주가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김계란 씨는 얼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좋아하세요? 저 근데 얼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얼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얼음 씹어 먹는 거. 아, 네. 얼죽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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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얼죽얼입니다. 얼죽얼. 예. 아이스크림 갈면 아니 또 얼음을 갈면 또 이렇게 샤벳 뭐 이런 거 되니까. 샤벳이 되는데 아이스크림은 사실 당덩어리라서. 예. 그냥 얼음이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아닌데. 그렇죠. 인간적인 면 없으신 분인데. 네. 아닙니다 또.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몸 만들고 우리 작년 겨울에 그리고 이제 아 먹을 거 다 먹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밤마다 먹었던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어떤 거 드셨어요? 어? 보통 어떤 거 드셨어요? 여러 가지 맛.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살이 갑자기 쑥쑥 그렇지. 올라오더라고. 오. 맛은 맞네. 있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먹으니까 입 터져. 입 터져가지고 매일 밤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아이스크림 통을 열고 그리고 땡플렉스 아니면 우리 SBS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난 겨울의 노력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후회가 막급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한번 뭐,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정말 상위 뭐 0.00001% 김계란 씨 같은 분 빼고는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몸을 또 바프도 찍었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도넛 가게도 네.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다시 먹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김계란 씨는 이제 운동을 4-5시간 하신 게 아까워서라도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도넛 뭐 이런 거에는 눈길을 안 주시죠? 아니 무조건 먹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 4-5시간 하라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만큼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이스크림 같은 건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가끔 요즘 먹는 게 있어요. 예. 그 폴자로 시작하는 아~ 예, 예, 예. 그게 75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맛 소다 맛 이런 것들은 60칼로리 정도로 떨어져요. 아~ 그런 거는 사실 요즘 또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제 그 다이어트 맞아요. 아이스크림 네,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또 있어요. 맞아. 근데 참 인간미없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칼로리를 확인하다니. 근데 그게 또 예, 그게 또 이제 약간 이제 김계란 씨를 이제 변호해드리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 네. 아까운 거야. 그런 걸로 도로나무암이 네. 도로암이 다물. 그게 발음이 안 되네. 그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저렇게 약간 당 떨어져 보일 때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 돼요. 그치 나 지금 당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또 초콜릿이 그 약간 우울증을 조금 이제 어머나 어머나. 약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초콜릿도 뭐 카카오 함량이 높은 뭐 75% 이런 거 흑이야. 진짜 짜증나. 정말 예. 외로울 때는 예, 예. 초콜릿 한 조각이죠. 예. 뭐 카카오 입수도 가끔 이제 네. 쉐이크 타서 좀 이렇게 씹어 먹는데. 또 달라요. 퇴퇴퇴야. 초콜릿은 네, 밀크 초콜릿입니다. 그렇죠. 이왕 네. 먹는 거. 네. 아 근데 좀 달달한 거 땡기시는 분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는 게 네. 그렇게 맛있던데. 아 하여튼 아니요.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신 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자격도 없고. 네. 자. 0292님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양 헬스장인데요. 토요일에 음악 대신에 최파타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계란님과 석천님 목소리를 듣고 건강 얘기, 운동 얘기를 하니까 회원님들도 더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도 많은 꿀팁 알려주세요. 안양 헬스장 화이팅! 화이팅! 아,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짜. 네. 관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요즘 헬스장 뭐 엄청 운전성시죠. 최고죠. 예. 지금. 지금도 이 계절이 그렇죠. 이 시기가
성수기죠. 그렇죠. 지금 네. 성수기고. 성수기죠. 지금 이제 몸짱 대회도 예. 막 이제 시작해서 SNS 보면 뭐 몸짱들 난리 났습니다. 늦어도 4, 5월까지는 끝을 잡아야죠. 네. 맞아요. 네. 더 늦으면 이제 여름 망하는 거죠. 여름 끝자락. 끝자. 지금 하셔야 돼요. 해야 네. 됩니다. 자, 7215님이 계라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운동할 때 물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심장 박동수를 올려 운동 효과가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뭐, 네. 살짝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카페인이 이제 좀 예. 약간 이뇨작용이나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조금 대사를 올려서 운동 네. 효과가 올라간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심장 마비가 오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네. 좀 평소에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카페인을 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4856님이 자, 운전을 하루 종일 하는 직업인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야, 종일 앉아있느니 좌우생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셔서 그냥 뭐라도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고 운전 중에 일단은 잠시 내려서 이렇게 몸 풀어주는 거 스트레칭 네, 정말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이 일단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냐라고 하시면 일단 엉덩이 운동 네, 앉아서만 운동이 하는 건 사람이니까 스쿼트? 네. 네, 둔근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햄스트링을 좀 많이 이완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서 얘기했어요. 둔근 운동은 이제 방댕이? 방댕이, 방댕이. 네, 네, 네. 대둔근, 궁둥이 네. 운동. 예, 네, 그리고 허벅지. 허벅지 뒤쪽을 조금 많이 풀어줘야 돼요. 네. 아. 허벅지 뒤쪽을 많이 풀어주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엉덩이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네. 그다음 코어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고요? 스쿼트. 아, 그리고 운동을 뭐. 하나 추천해달라? 예예예. 예, 예. 너무. 햄스트링 스트레칭 1번. 햄스트레칭, 햄스트링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쿼트라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햄스트링이 어디 부분이라고요? 햄스트링이 이제 허벅지, 허벅지 뒤쪽에 네.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그 뒤쪽을 당기려면 엎드렸다, 이렇게 좀 숙였다, 숙였다, 올렸다 하는 거.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네. 해봤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하체 운동이기도 한데 네.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약간 엉덩이를 조이는 조였다 풀고 조였다 풀고 이거 예, 예.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하루에 한 100개 200개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스퀴즈 굉장히 좋아요. 예. 김계라 씨도 저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풀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아니면 뭐 이게 동작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왜냐 피지컬 갤러리 유튜브 가면 다 있긴 하지만 다 있긴 하죠. 그런 거 좀 찾아보면 좋을 사실 요즘은. 피지컬 갤러리 방금 말씀드린 거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너튜브 가가지고 너튜브 치면 그래. 그 와중에 짧은 홍보란다 아 근데 뭐 저희가 그 백과사전처럼 또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김계란 씨 영상 아니에요. 또 요즘은 정말 너무 잘 그렇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운전하시면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네네. 이거는 뭐 운전 아니라 뭐래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보통 이제 책상에서 오래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꼭 이 스트레칭이랑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랑 그 허벅지 아랫부분 자극되게 그러면 당연히 또 뭐 이 코어도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국민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대로만 해도 꽤 도움이 좋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네. 진짜 네. 좋아요. 국민체조가 진짜 전문가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전문가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최고의. 최고의 전문가분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벌리고 다리를 가슴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좋다 좋다. 예, 예. 예.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지금 대충 택시 하시는 분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트럭 하시는 예. 분들 체형이 뱃살만 좀 나와 있어요. 많이 움직이질 않고 예. 앉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니까 사무직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체 위주로 하고 둔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네. 뱃살도 빠집니다. 맞아. 좀 의식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0분 그 알람을 맞춰놔서 10분에 한 번씩은 좀 일어나는 거, 좀 몸을 푸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 금방 10분 가거든요. 맞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별그램 같은 거 보고 이러면 금방이더라고요. 이상한 체형으로 1시간을 해.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일단 회사에서 그러면 한 시간 동안 6번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장님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10분을 30분이나 한 시간 주시면 그렇죠. 30분 알람 하자.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 이제 뒤로 이렇게 여기 엉덩이가 네 엉덩이가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우리 삐딱하게. 의자 받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약간 들이눕듯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최악의 자세. 그렇죠. 허리 척추근이랑 뭐 이게 다 그렇죠. 다 무리가 내 체형을 그냥 망가뜨려요. 와, 네, 완전 최악의 자세인 스웨이백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제대로 왔네요 지금 이렇게. 그 운전할 때도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고 네. 항상 약간 좀 피곤하다 그러시면 등받이 꼭 뭘 쿠션이든 뭐든 넣어주시고. 맞아요. 네. 살짝 여기 석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션을 대서 약간 커브를 만드는 그렇죠.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 우리가 앉는 자세만 조금 신경을 써도 벌써 허리가 이렇게 시원하네. 그럼요. 나 끝에 앉았나 보네. 네. 의자 끝에 앉잖아요. 그거 너무 안 좋아요. 자,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들으시고요. 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정말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아이고, 이제 만나보네요. 우와. 자, 유연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두팍 관장님들 안녕하시죠? 저는 운동신경도 정말 부족하고 근력도 없고 기본적으로 공간 인지 능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주변 보면 꼭 멀쩡한 평지에서 넘어지는 애 있죠? 그게 바로 접니다. 돌뿌리 하나 없는데 자기 혼자 넘어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한평생 다리에 멍을 달고 사는 그런 애 그런 친구가 바로 저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요. 몸치에 운동신경이 정말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 하고 있는 운동이라곤 걷기뿐이네요.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을 걷는데 처음엔 10분씩 걷다가 30분으로 늘렸고 이제는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건 크게 조절하고 있진 않아요. 남들 먹는 만큼 먹는 편이고 하루에 두 끼 정도 평범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평생 운동을 안 했으니 이렇게 걷는 양을 늘리면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네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저처럼 운동 안 한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 몸에 근육량이 늘어서 몸무게는 안 줄어드리는 걸까요? 그럼 대체 몸무게는 언제 빠지나요? 또 혹시 저처럼 운동신경이 심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연아님 사연 잘 받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주변에 보면 뭐 진짜 잘 넘어지고 어디 잘 부딪히고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거는 사실 부주의한 건가요? 조금 뭐 이런 것도 좀 근력 같은 게 없어서 그러는 거. 사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평형 기관에 굉장히 큰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뭐 발목이나 이런 곳이 진짜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이분은. 예, 예, 예. 아, 나는 뭔가 진짜 운동 신경이 없는 것 같아 하는데. 그치. 근데 막상 또 운동을 해보면 굉장히 그렇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뭔가 자기의 그 항상 막혀있던 벽이 깨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걷는 양을 늘렸는데 체중에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운동 신경이 심하게 없는 사람한테 이제 좀 운동을 추천해 줄 게 예, 없냐 예, 이렇게 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초심자분들, 초심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운동 수행 능력이 금방금방 올라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딱 운동을 시작하는 거니까 뭐 너튜브를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처음에 그냥 평생에 있어서 처음 배우시는 거면 저는 비용을 좀 들여서 각각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것도 괜찮고요. 예.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스포츠,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저희 조카 딸, 예. 제 입양한 제 딸이
삼촌 저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여태 평생 안 하다가 27 됐는데 웬 갑자기 운동을 살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처음에는 PT 선생님한테 정확한 자세로. 그럼 나중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척추 근육이 좀 안 좋아서 PT 선생님한테 요거 얘기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좀 과하게 안 하게. 그래서 재미만 들리게 했어요. 예. 어머나 세상에. 제주도를 얼마 전에 4박 5일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저 혼자 동네에 체육관을 찾아가서 운동하더라니.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분도 운동이 그게 뭐가 됐든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는 무게중심이나 이런 육상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지금 딱 날씨가 좋으니까 수영을 추천해드릴게요. 아, 수영. 수영은 고꾸라질 일이 없습니다. 다리에 멍들 일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네요. 운동 잘 못하셨던 분들이 수영하면요. 다이어트 금방 돼요. 저도 예전에 수영 좋아해서 수영을 되게 좋아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활동량이라는 게 수영이 유산소도 되고,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 좋은 것 같아요. 수영 좋네요. 네. 저 물 좋아해가지고 그 석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미를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운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운동에 재미를 못 붙인다. 왜 재미를 못 붙이느냐? 목표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매주 달라지는 내 무게 막 증량 이런 게 되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막상 헬스장 갔는데 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깔짝깔짝 대다가 이제 뭐 살도 안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깔짝깔짝 한 시간씩 했는데 제대로 반만만 안 하니까 더 좋아 반만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운동 쉬고 접고 이렇게 하는 최악의 사이클이 있는데 제대로 배우면 배우고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재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해야만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제대로 근데 배우고. 요즘은 꼭 뭐 헬스클럽 안 가도 워낙 뭐 이런 너튜브의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별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따라하시면 되고 이번에 또 이제 하나 질문이 근육량이 늘어서 몸무게가 안 줄어드는 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 시간씩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뭐 몸무게가 늘었어도 뭐 바지 같은 게 약간 헐렁하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뭐 자켓이 약간 남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이게 그 살은 빠지고 근육량이 높아진 거. 제가 그렇게 운동을 이제 계란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을 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예전에. 못 입었던 바지가 청바지가 딱 맞는 거. 싹 맞는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왜 고무줄 바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점매는 바지 그거만 입었거든요. 펑퍼짐한 거. 근데 다시 청바지를 입는데 너무 행복한 그쵸. 거야. 근데 몸무게는 더 빠졌지. 빠졌어. 그리고 근육이 늘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제가 몸무게가 안 준다. 근육량이 늘었나 이러는데. 뭐 이건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운동하실 때 이제 목표를 나는 체중을 몇 킬로를 빼야지 하면 오히려 강박관념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마인드를 살짝 바꿔서 이제 갓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걷기를 맨 처음에 30분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을 해도 안 힘드네. 오케이. 그럼 이제 내일은 뭐 이제 물통을 하나 들고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에는 이제 가방을 메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내 체력이 향상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훨씬 더 뭔가 내 몸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유연아 씨 오늘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또 과정도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톡박의 피지컬 두 분과 함께 운동 얘기 나눠볼게요.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커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 위한 톡박의 피지컬 관장님.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김서희 씨가 이 코너 시작할 때 김계란님의 스쿼드 500개 이 말이 너무 부담돼요. 샌드위치 먹다가 목에 걸릴 뻔했어요. 500개. 야, 난 정말 스쿼트를 500개 했다는 거를 나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치킨 한 마리면 스쿼트 500개로 안 되죠. 더 해야 돼? 네, 훨씬 많이 해야죠. 1000 칼로리 정도면
몇 개를 해야 되냐? 와우. 진짜 엄청나죠, 그죠? 칼로리를 올리 스쿼트로만 다 태우려면 어마어마하네요. 보통 매일매일 스쿼트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는 주에 3번 훈련합니다. 아, 3번. 그 한 번 하실 때마다 몇 개 하세요? 저는 하루에 총 50개 정도? 예, 50개 무게를 많이 들고 하니까. 아, 무게. 예, 예. 무게. 예. 아, 총 볼륨을 합쳐보면 한 50개 정도. 예, 오. 아우. 네. 홍석천 씨는요? 스쿼트 하세요? 저는 했다 안 했다. 왜 제 눈치를 보시죠? 했다. 미안해요. 그때 같이 했던 함께 했던 영지 레원 다 안 나온다면서요. 저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영지는 영국 가 있더라고요. 미국. 어, 네. 그렇구나. 자. 갑자기. 아, 네. 입맛이 터져가지고 정말 저도 1월달에 아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먹는 거랑 이 운동을 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네. 또 먹는 만큼은 에너지가 또 근글리코겐이 축적돼가지고 네. 운동하는 에너지가. 운동 다시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네.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맛있게 먹고. 아니, 먹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안 그러니까. 하네. 왜 운동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운동을 안 하셨죠? 저러다가 이제 또 미안해요. 뭐 목표가 예. 상실이 됐죠. 여름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K-pop 스타 뮤직비디오 찍으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러네요. 거기 예. 가사에 예. 막 울퉁불퉁 근육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자, 오하나 이삼님이 저 왠지 이 코너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치팅데이거든요. 우버. 우와. 게르님은 이런 거 물어봤자 뭐 잘 모르실 것 같고 화정우님 그리고 석천님이 저희 치팅데이를 위해 메뉴 하나씩만 추천해 주세요. 저 정말 오늘 하루만 바라보면 100일을 버텼어. 100일 버텼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네. 먹어! 아니. 저는 뭐 나가드릴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 김계란씨. 네. 자, 100일 버틴 분에게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치팅데이라는 게 이제 보디빌더 이용승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내가 맨날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이제 한 개씩 먹었다면 치팅데이 때는 세 개씩 먹을 수 있다. 어, 그게 짜증. 치팅이야? 어, 그게 짜증나. 야, 짜증이다. 원래 누가 먹던 그랬다고? 메뉴에 양을 늘리자. 그분 나 좀 봐야겠어. 코리아 헤라클레스 이용승님께서. 필요 없어. 예. 아니, 어떤 분은 치팅데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치팅데이가 있냐. 예. 뭐 치팅데이 때도 뭐 그렇게 뭐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여지껏의 그 노력이나 흘린 땀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그럼,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하나 이삼님은 치팅데이 때 우리에게 물어볼 정도니까 네. 치팅데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치팅데이 때 물어볼 게 어딨어 우리한테. 아,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먹으면 아니 되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네. 막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 메뉴 네. 하나 추천해달라. 네, 해봐요. 예예. 예. 뭐 라면 이런 거 말고. 아, 저요? 네. 아 근데 석천님하고 화장님은 어떤 거 아니 나는 이분이 답답하네. 오하나 이삼님 드시고 싶어 드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뭐 맛있는 거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곱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왜냐면 운동을 하고 100일 동안에 정말 이걸 했다면 이 곱창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치팅이고 100일을 했으니까 뭐 그거잖아. 웅녀잖아. 이 정도면 웅녀잖아. 그렇죠. 당군신화의 웅녀라고. 낭패다 낭패. 네, 이때는 사실 조금 돈 써서 소곱창으로 속에 막 곱이 쫙 있어서 기름 쫙쫙 나오는 거 그냥 쫙 구워가지고. 근데 치팅데이 때 이렇게 100일을 기다렸잖아. 네. 이러면 막 조금씩을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땡기고 그냥 막 라면 막 평소 맞아 평소에 떡볶이 막 이런 게 땡기잖아요. 그런 거 먹고 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에이 괜히 먹었다. 내가 이왕이면 좋은 거 먹을 좋은 걸 거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걸 그러니까. 먹을 걸 뭐 닭가슴 뭐 이렇게 무슨 뭐, 아니 무슨 치킨이라도 차라리 먹을 걸 막 이렇게 됐는데 뭐, 저는 네. 후회 크게 안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뉴 하나 추천드리고 예, 예, 예. 서울에 만약 수도권에 사신다면 예. 가평의 숯불 닭갈비 드시러 가십시오. 아, 그게 또 구체적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싫다. 아, 숯불 닭갈비 땡긴다. 가평의 숯불 닭갈비 먹어요. 아니, 여태껏 100일 동안 네. 치킨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살을. 나는 그럼 100일 버텼어. 100일 버티면 이건 정말 무엇가가 되는 거야. 100일 버티면 난 뷔페 갈래. 아니 저희 부스에서 이제 막국수도 먹자라고 이제 계속 선동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와. 나는 뷔페 네. 갈래.
아니 저기 100일 되면 단군이라도 되지. 이분은 뭐예요? 100일 버텼는데 맛있는 걸 추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곱창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전골. 가평 숯불 닭갈비. 치즈퐁듀. 치즈퐁듀. 난 뷔페 뷔페. 거기 딸기도 있고 퐁듀도 다 있어. 아 뷔페는 근데 안 돼요. 뷔페 가면 안 돼요. 왜요? 단군 된 게 아니야. 뷔페는 한도 끝도 없어. 곰이 인간이 된 거야. 아 뷔페는 아, 그거야. 뷔페는 한도 끝도 예 없대. 뷔페는 너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예. 지식이 깊지가 못해. 예. 알아들었어요. 아니면 네.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가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라도 뭔가 많이 못 시키지 않을까. 예, 왜냐면 약간 비싼 레스토랑은 막 12만 원인데 막 진짜 조금씩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아, 왜 우리가 오하다 이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그거 같아. 오하다 이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돈 어떻게 쓸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차를 하나 사시고 아니야 왜 차 사지 마 사지 마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집 사. 아니야 집 사지 마 땅사 이런. 땅사 아, 세계여행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 이거 네. 이런 거랑 똑같네요. 야 근데 100일을 버텨오고 나서 뭘 먹으려고 할 때 그 설렘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경험을 해보면 막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이상한 걸 먹고 배가 차. 채워. 그럼 너무 안 아까운 돼. 거야. 치팅데이 그렇게 야.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가평까지 언제 가요? 맞아. 근데 네. 일단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달거나 이런 것들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 최대한. 왜냐면 그래, 그 속세의 그런... 맛이 또 떠올라서. 그렇지. 근데 네. 바프 찍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이제 그날은 탄수화물 먹어도 되는 거라면 당일날은 찍고 나면 그러니까 막 빵들을 엄청 드시더라. 근데 막 옆에서 아우 아까워 아까워 왜 빵을 먹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먹고 싶겠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동생들 대회 나가면 대회 맞아요. 딱 끝나고 나면요 대회 끝나고 나면 못 봐줘요. 그날 대회 끝날 때부터 새벽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데 야 진짜 대단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팅팅팅팅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능을 누르면 네. 물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삼일 다시 이렇게 하면 얼른 그래, 이제 뭐 그렇죠, 돌아가겠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뭐 그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섹스앤디시티에서도 자기가 늘 막 이제 그 초코 뭐 먹으니까 그 케이크 먹으니까 케이크를 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막 뿌려. 막 세제를 뿌려 못 먹게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마음. 이상하게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는 막 맞아. 두부로 된 요리 양배추 요리 어머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딱히 끝나면 양배추 두부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피지컬을 지배한다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진짜. 잘해야죠. 아유. 네. 왜 또 저희가 한숨 쉬고 있습니까? 우리 네. 기분 좋은 5일 이사님 치팅데이인데 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가 5일 이사님 때문에 이러잖아. 자 그럼 이게 또 예. 예, 하여튼 원아 이사님 뭐 가평 숯불갈비 가평 숯불닭갈비 치즈볶음밥 예. 아 나는 아니야 교대 가서 곱창 먹고 와요. 아유, 나는 뷔페 갈 거야. 어머 자 디저트 코너도 다 먹어야지. 뷔페 어디가 네. 좀 괜찮아요? 뭐 다 예, 아니, 제가 말하면 안 되나? 네 예. 호텔 쪽은 좋아요.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우리 계속 계란 씨가 어느 뷔페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인간적이다. 네. 네. 자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익명을 요청한 상남자 고기러버님이 보내주신 아. 사연입니다. 저는 180cm에 95kg 나가는 육류를 좋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의 하루 루틴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입맛을 도우기 위해 이제 국민체조 운동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삼겹살 딱 한 근 600g을 구워 먹고 반찬으로는 삼겹살 기름에 김치를 구워 먹고 와 이거야. 건강을 위해 다른 건강을 위해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건강을 위해 다른 반찬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에 삼겹살 딱 드시는 거예요? 김치. 기름에 네. 이제 김치를 구워 먹고 그죠? 이 아침을 먹은 후에는 집에서 회사까지 20분 정도 걸어가고요. 이 점심은 얼큰한 돼지국밥이나 이 소머리국밥을 주로 먹는데 이 한 그릇을 향해 앉아서 곱빼기를 먹습니다. 뭐야 이분? 이 커피는 다이어트에 좋다는 방탄 커피를 마시고 한 그릇은 양에 앉아서 곱빼기를 드시고 굉장히 이게 지금 틀린 그림 찾기 같네요.
다른 건 아무튼 일체 먹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목살을 딱 600g을 구워서 이 김치를 같이 먹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족발이랑 수육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 나름 건강한 기름지지 않은 고기로 배를 채웁니다. 와. 네, 근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당연히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 딴에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 보씩 걸으려고 하고 이 탄수화물보다 고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와. 속상합니다. 네, 상남자 고기 러버님 사연 주셨는데 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분 선물 보내지 맙시다. 왜요? 이걸로 또 고기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분이 사실 그 점심 때 소머리 국밥, 돼지 국밥만 빼면 그래도 나름 키토 식단 같은 거잖아요. 지금 뭐 저탄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은. 국밥에 소머리 국밥에 밥을 빼시겠죠? 노노노. 그러니까 저 왜 안 빼실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지금 이분이 보니까 완전히 그런 고지 식단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침에 삼겹살 한 근, 저녁에 아니야. 목살 한 근.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지금 이분이 빼뜨린 게 있는데 밥 한 공기, 밥 두 공기예요. 제가 봤을 땐 삼겹살에 김치를 한 근과 김치를 구워서는. 밥이 없으면 못 먹어요 이거. 근데 다른 반찬 일찌 안 먹는데. 밥이 먹잖아요 밥을. 근데 이분이 네. 저는 이 나중에 방탄 커피도 드신다잖아요. 네네. 방탄 커피를 아시는 분이 네.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서 방탄 커피까지 드시진 않을 거예요. 전 분명 이분 밥 먹는다 생각합니다. 아 이분이 왜 밥 얘기만 뺐나? 돼지국밥에 밥이잖아요. 그렇죠. 돼지국밥은 국밥에 밥이 말아 있어요. 방탄 예. 커피가 뭐예요? 네? 그게 이제 버터를 네. 녹이는 커피인데 많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서 그걸 맞아요.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국밥 드시고 방탄커피 드시면 제대로 그렇죠. 완전 칼로리 폭탄이지. 일단 상남자 고기러버님은 일단 밥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방송 들으시면 꼭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고 100% 네. 밥을 먹는다. 나는 안 먹을 거 아니야. 먹는다. 밥 먹으면 너무 무섭지 식단이. 아, 일단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일단은 고기러버님 일단은 고기를 좋아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근력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 와 진짜 그냥 근력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드신 단백질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다 근육으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예. 하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흠. 일단 그러나. 지금 네 그러나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증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삼겹살 기름에 김치 구워 먹고 이런 좀 기름기 있는 육류보다는 닭고기나 목살이나 아, 그렇죠. 이런 것들로 좀 저녁 때 또 이분 목살 드셔 아시는 분이야 이분 네. 배우신 분이야 배우신 분이 이분이 지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국민체조 시작하시고 네. 저녁 때는 저녁 때도 운동하시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이거는 사실 아침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삼겹살을 600g 한 근을 먹으면서 김치를 그 기름에 구워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국가대표 무슨 농구선수, 배구선수, 뭐 축구선수 하셨던 분들 보면 막 운동하는 때는 선수 시절에는 몸매가 너무 좋았다가 예. 은퇴하고 나면 바로 막 살이 올라오시잖아요. 예. 제가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먹는 양은 너무 많은데 운동선수였을 때는 현역이었을 때는 운동을 하니까 이게 다 빠지는데 그렇죠. 먹는 양이 고기를 엄청 먹잖아요. 그분들 막 고깃집 가면 그분들 막 1인당 5-6인분씩 예, 막 먹어요. 은퇴한 후에는 활동량이 없으니까 그게 다 살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80에 95kg. 이분이 딱 그분이에요. 고기 많이 먹고 운동은 좀 덜 하시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국민체조하고. 국민체조가 누나 국민체조로 살이 5kg 빠져 10kg 아니, 빠져. 아니 그리고 이제 하루에 만보를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만보 분이야. 만보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국민체조 운동은 네. 2분 안에 끝나요. 그렇지 근데 이분이 안에 맞아 만보가 네. 1시간 반 이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20분 걷는 거예요. 만보 걷는데 만보 안 걸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보씩 걸으려고. 일단은 식단은 정육점에 가서 조금
육류는 드시되 부위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후지살 좀 그 지방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하면 그래. 또 사장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사실 삼겹살이 기름이 워낙 많은 부위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거를 사실 전지살이나 그렇죠. 목살로 바꾸어서 사실 에어프라이어 딱 돌려가지고 또 그대로 또 상남자 고기를 업어봅니다. 기름을 빼야 되는데 이 기름에 김치를 볶아 먹는다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죠. 기름에 김치를 부어. 그리고 이분이 사연을 다시 읽어보니까 새벽에 국민체조하는 이유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네. 아니 국민체조. 바로 일어나면 입이 깔깔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많이 거야. 많이 먹으려고 이제. 근데 이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탄고지를 하고 싶으신 거야 이분이. 아 근데 일단 적으신 걸 보면 딱히 네. 저탄고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네. 그냥 대충 하는 건데. 많이 먹는 분이야 이분은. 그 야채를 좀 같이 병행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야채도 이제 야채가 김치야 이분은. 그러니까 내 말이 김치 네. 막 짜고 맵고 해서 입맛 네. 땡겨야 되니까 돋궈야 자, 되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네. 근데 이분이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야. 본인이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나름 이제 키토를 했는데 이렇게 높이 나와서 그치.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 보씩 걸으려고 하고 탄수화물보다 고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속상합니다. 제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이 뭔지 툭박 관장님들이 추천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고기러버님 일단은 저희는 고기러버님의 그 고기 사랑을 지지합니다.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고기의 부위를 어느 정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름에 이제 김치를 찍어 먹는다든지 조금 더 지방을 안 좋은 지방을 좀 섭취하려는 그거를 최대한 쳐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운동 유산소 운동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하면 멋질 너무 것 같아. 진짜 그 막 와 예. 바이킹족 될 것 같아. 와 우리 지금 김계란 씨는 너무 안타까워서 몸을 부르르 떠시네. 아마 네. 아우 정말 아니요, 저 체형이 좋은데 같아 너무 좋아요. 예. 예. 장사 체형 같으셔서 네. 뭔가 느낌이 근데 국민 체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예. 기지개를 피거나 이렇게 관절을 계속해서 좀 예. 움직여주는 맞아. 행동들이 너무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사실. 예. 근데 입맛 돋구기에서 하신데 너무 재밌으시다. 자, 광고요. 그래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면 좋지만 특히 더 이렇게 지금 그 상남자 고기 러버님 같이 좀 조금 운동하면 되게 멋있을 체형 같은 네. 분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180이잖아요. 예, 결국 계란 씨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뭐 가능하시면 좀 밥을 드시는지 꼭 알려주시고요. 네, 자 비원 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따신 물 드시고 네.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